안뽕 맛있게 먹는 방법 좀 알려주시죠. 안뽕이요? 네. 아! 나뭇게 제 맛있는 거. 아니, 도라이 아니야? 안녕하세요. 부산의 오래된 식당을 소개해드리는 삼억사전입니다. 삼억사전 147번째 이야기는 부산 영도구 봉래동에 위치한 완도식당입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는 영도의 해동병원 뒤편에 위치한 봉래시장인데요. 1932년도부터 여기 시장이 형성이 됐나봐요. 그렇게 적혀있는데 굉장히 오래된 식당이네요. 저희도 모르고 왔는데 하여튼 오늘은 돼지국밥집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영도에도 제기돼지국밥, 소문난 돼지국밥, 가마선 돼지국밥 뭐 등등등 정말 각종 매스컴과 SNS를 통해서 완전 이제 핫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돼지국밥집들이 여럿 있는데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집은 그런 집들보다는 유명하지 않아요. 저희는 또 이제 숨겨진 데 또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오늘 약간 키포인트는 그거예요. 상호가 완도식당이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뭐 사장님께서 완도분이 아니실까? 그러면은 돼지국밥이지만 그 완도의 색깔을 우리가 느껴볼 수 있을까에 대한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저희 가게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이른 시간이지만 또 식사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메뉴판을 보니까 일반 돼지국밥이 7,000원입니다. 이 가격은 시장치고 싸지만은 않다. 뭐 따로 돼지, 순대, 내장 섞어 사실 요 정도는 기본인데 좀 특이한 게 새끼보국밥이 있네요. 저희가 오늘 주문은 따로국밥 하나씩이랑 그 다음에 새끼보 수육 작은 거 하나 부탁드렸거든요. 그 새끼보가 또 뭐냐면은 뭐 다른 데서는 애기보라고도 부르고 뭐 안뽕이라고도 부르고 쉽게 말하면 돼지 자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돼지국밥이 나왔습니다. 돼지국밥이 나왔는데 일단 요거는 따로국밥이고요. 가격은 8,000원인데 조금 특별한 점이 부추가 미리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양념장도 미리 올라가고요. 부산에서 보기 드물게 들깨가루가 올라갑니다. 보통에 이제 우리가 윗지방에서 먹는 순대국 에는 들깨가루가 표준이겠지만 돼지국밥에 들깨가루는 사실 부산에서 되게 귀한 스타일. 거기다가 양념장 밑에 보니까 쌈장이 또 조금 들어가더라고요. 이것도 요즘만의 좀 특색 있는 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일단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국물부터. 우리 스타일입니다. 거칠고 투박한 시장 스타일의 돼지국밥. 그 다음에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양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는데 국산이랑 벨기에산을 섞어 쓰신다고 하는데 국밥에 들어가는 건 아마 국산인 것 같습니다. 수육이 벨기에산인 것 같고요. 확실히 양념장이랑 쌈장이 먼저 들어가니까 간이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새우젓을 굳이 더 넣지 않아도 될 정도. 일단 국물 맛 자체는 된장 때문에 살짝 구수한 맛이 돌면서 후추향이 나고 그래가지고 일단 돼지 잡내 자체는 시장치고는 많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 정도 느낌입니다. 고기 되게 맛있네요. 고기 자체는 지방층보다는 살코기 위주의 부위들이었는데 담백한 맛이 좋았습니다. 근데 그 또 담백함 속에서 촉촉함을 잃지 않아서 굉장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사실 요거 전 아까 국밥 나왔을 때부터 이게 제일 눈에 띄더라고요. 푹 싸가가지고 진짜 완전 흐물흐물해진 그런 묵은지 아시죠? 완전 싱근지 그게 나왔습니다. 자, 요거를 다 이렇게 얹고 쌀밥에 수육 한 점 이렇게 얹고 자 그냥 요렇게만 먹어도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레전드다. 저희가 키다리 돼지국밥도 요 신김치 묵은지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거기보다 훨씬 무겁고 훨씬 셔요. 근데 돼지국밥이 살짝 기름진 음식이니까 요런 신김치가 은근히 뒷맛을 깔끔하게 잘 잡아주거든요. 양파 꺼져. 그 다음에 요게 저희가 이제 시킨 새끼보수육이고요. 가격은 10,000원에 이렇게 한 접시가 나왔는데 푸짐합니다. 양 자체가 와사비 간장 주셨으니까 여기다 자 한번 먹어볼게요. 요 새끼보 같은 경우에는 내장 부위 중에서도 냄새가 좀 심하기 때문에 요 세척을 잘못한다 그럼 이거 완전 베리는 거거든요. 못 먹어요. 근데 지금 냄새 나십니까? 진짜 하나도 안 납니다. 드럼 세탁기에 넣었나? 내장 부위답게 이 쫄깃쫄깃한 식감이 좋고 겉부분은 씹으면 쫄깃하고요. 안에 부분 이쪽 안에 여기 보면은 뭔가 뭐라 해야 되지 모르겠지만 약간 막창같이 이렇게 관 모양이거든. 요 관 안을 먹으면은 되게 고소한 맛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특별한 국밥이 새끼보 국밥이 됐잖아요. 제 생각엔 그냥 이걸 여기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조금 이따가 그렇게 한번 먹어보죠. 아 김치 때깔 김치가 푹 익었어도 살짝 씹혀요. 그죠? 몸통에 살짝 아삭한 맛이 남아있어요. 아 이거 쫄깃하면서 고소하니까 딱 소주 한잔 하면은 나 저는 못 참겠습니다 더 이상. 그 다음에 저는 또 좀 영리하지 않습니까? 여기다 새끼보 튜닝까지 들어가겠습니다. 이러면 이게 뭡니까? 새끼보 국밥인 거죠 그쵸? 한 요 정도.
놀랍게도 제가 내장은 정말 좋아하지만 내장국밥 제가 시켜 드신 거 본 적 있으십니까? 거의 없습니다. 저 왜 그러냐면은 내장국밥을 시키면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막 먹잖아요. 그러면은 마지막에 항상 내장만 씹고 있더라고요. 내장이 너무 쫄깃하니까 밥알이랑 돼지고기는 이미 다 씹어서 넘어가는데 마지막에 내장만 제가 한참을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 시간이 너무 무료한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제가 일부러 밥이랑 돼지고기랑 새끼보 같이 넣어봤는데 새끼보가 쫄깃은 해요. 근데 질깃하지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거의 비슷하게 목구멍을 타고 내려갑니다. 이거 타이밍이 되게 좋아요. 그만큼 이 조리를 잘 해내신 것 같은데 별미입니다 진짜. 김치 진짜 시다.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게 어떻게 맛이 없겠습니까? 그죠? 아, 어머니 괜찮습니다. 어머니가 완도뿐이세요? 아, 완도에서는 이 새끼보를 많이 먹어요? 응? 아, 그런 건 아니에요, 꼭? 아, 제주도에서 많이 먹는 거예요? 내 먹는 건 없어요. 아, 사실 이게 귀한 거잖아요, 그죠? 인들이 생 걸로 갈아서 먹었는데, 유생이 안 좋대가지고, 삶아서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거 그렇지 않나요? 옛날에 제주도가 전라도에 속해 있었고, 그 배가 완도에서 다녔고. 아, 그렇게 또 연결이 나르면 되겠는데요. 여기 괴정시장에도 있거든요. 안봉을 하는 데가. 진짜? 있는데 저는 안봉을 먹고 냄새가 안 났던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 몇 번 두세 번 먹어봤는데 근데 진짜 지금은 냄새가 안 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그냥 무향 무취다는 아니거든요. 이거 먹어도 여자친구랑 뽀뽀해도 괜찮을 정도. 한번 실험을 통해서 한번 원래 이런 것도 있어. 오라 해야겠네. 근데 국물이 되게 간이 간간해요. 저희 새우젓 하나도 안 넣었잖아요. 저희가 좀 짜게 먹는 편인데도 더 이상의 새우젓은 넣고 싶지 않은 정도? 이것도 조금 감안하시고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되게 확실히 여타 알려진 돼지국밥집들이랑 스타일이 완전 다르다. 쌈장이랑 들깨가루가 같이 들어가니까 자꾸 뒤에서 구수한 맛이 올라와. 아, 들깨가루도 먹어요? 쌈장은 몇 집 있거든. 민락동 가면은 또 자매 돼지국밥이라고 네임드가 있는데 들깨가루는 진짜 처음 보고 그리고 생각보다 후추향이 강하고 아유 감사합니다. 양도 많아. 안뽕 맛있게 먹는 방법 좀 알려주시죠. 안뽕이요? 네. 아! 남은 게 제일 맛있는 거. 아니, 도라이 아니야? CSI불. 안뽕 맛있게 먹는 방법 알려달라니까 내 꼴 먹는데. 안뽕이 많이 남았으니까 남은 거는 안뽕 파티. 아마 이제 빈약하신 분들은 이게 돼지 자궁인 걸 알면은 좀 꺼리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주는 대로 먹는 거죠 뭐. 김치 하나만 보고 와도 괜찮을 정도. 그 대신 싸갔다는 거. 자 이렇게 새끼 뭐 꼬지. 와 여기 국밥 개났네. 진짜 개났네. 최근에 새로 가본 돼지국밥집 중에 난 제일 만족. 한뚝배기 진짜 격파했는데 가격이 돋보이는 집은 아니긴 해요. 근데 맛 자체는 확실히 그 돼지국밥의 정형화된 스타일이 아니라 또 하나의 개성을 가진 또 하나의 갈래. 이 집처럼 사장님의 출신에 따라서 지역색이 살짝 묻어나는 순간 또 새로운 카테고리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딱 그런 거 생각했을 때 여기 완도식당이 딱 그런 느낌이다 라는.
무엇보다 정말 질 좋고 냄새 안 나는 새끼벌을 먹을 수 있는 집이라는 거, 쌈장과 들깨가루, 또 부산에서는 또 조금 특이한 토핑의 돼지국밥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집의 개성은 확실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 영도에 여기 완도 식당 말고 완도 돼지국밥인가 그것도 있더라고요. 다른 집이니까 혹시 방문하실 분들은 상호 잘 보고 가시고, 여기는 북내시장 안에 완도 식당이었습니다. 뻔한 돼지국밥에 질리신 분들에게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또 오랜만에 이렇게 돼지국밥 한 그릇 하니까 너무 좋네요. 다음번에 또 맛있는 돼지국밥집 또 찾아오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 아이 따봉은 아니지. 에이 똥침도 아니지.